예,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총은요, 멀리 체코에서 온 VG58이라는 어떻게 보면 AK의 변종입니다. VG58은 58년도에 생산된 7.62mm 소총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딱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죠? AK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대개 AK와 외형상으로는 흡사합니다. 하지만 작동 방식이나 아니면은 탄창을 분해 결합하는 방법 모든 것이 AK랑 틀립니다. 사실상 AK랑 틀린 총이라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이 총은 사실은 우리는 AK와 비슷한 총을 쓸 수밖에 없지만 AK를 만들고 싶진 않다라는 체코 총기 설계가들의 자존심이 섞여 있는 총입니다. 총이 AK보다 매우 가볍고요. 그리고 모든 만듦새가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무게 자체를 줄이는 거에도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AK에는 없는 기능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자, 노리쇠 끝에 고정이 됩니다. 예. 작동 방식이나 아니면은 구조 모든 게 사실은 AK랑 틀린 총이죠. 미국에서 옛날에 한 뭐 몇십 년 전에는 사실상 되게 싸게 팔렸어요. 가격도 뭐 500불, 400불 이런 식으로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팔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고요. 1958년에 생산된 이후에 여태까지 한 90만 정이 생산이 돼서 월남전 때도 월맹군 혹은 대특공들에게 쓰였고요. 그리고 뭐 일부가 북한에도 제공이 됐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또 다른 특징입니다. 탄창인데요. 탄창을 넣는 방식은 사실은 AK와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먼저 앞에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뒤를 밀어주면 됩니다. 반면에 탄창을 제거할 때는 탄창 제거 멈치 자체는 AK와 똑같은 곳에 있지만 사실은 오른손 잡이만 쉽게 쓸 수 있는 종이 사실은 VG58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총의 문제가 셀렉터인데 사용자 편의는 그다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셀렉터가 발사로 되어 있습니다. 발사로 휴대하고 다니다가 이제 사격이 끝난 다음에 안전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격을 하실 때 접어서 사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격이 끝나신 다음에 안전하실 때는 다시 안전 그리고 사격. 자, 제가 왜 사용자 편의가 아니라고 했냐면요, 만약에 풀자마자 사격이 가능한 이렇게 조종만 안전이 됐다면은 사실은 이게 사용자 편의겠죠. 하지만 이거는 사격을 하려면 방아쇠를 진 손가락이 올라왔다가 다시 방아쇠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총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패넌 역시 유명한 전술교관이죠. 제 친구이자 유명한 전술교관인 마이크 패넌도 이 총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총을 좋아하지만 약간의 사용자 편의가 부족한 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머리판, 접촉식 개머리판을 접을 때요, 아래 부분에 힌치를 눌러주시고 접어주시고요. 다시 피실 때도 아래 부분에 힌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펴주시면 됩니다. 경찰께서 사격을 하실 때 이 일반 개머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접촉식 개머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머리판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총 자체가 반동도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접촉식 개머리판을 사용해서 사격을 할 때는 접영점 부분이 굉장히 아프죠.
사격하면서 반동이 글로 다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총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접철 시스템을 판이 있는 총이시라면 이쪽에다 뭐를 감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사격을 해보겠습니다.